지금 이거는 똑같은 애예요. 이 테스트 컨트롤 쉐입 똑같은 애인데 페어런트가 두 개가 있죠. 그래서 쉐입 노드는 여러 개의 페어런트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. 여러 개 밑으로 들어갈 수가 있죠. 그게 다르다고 보시면 되고요. 이제 간단하게 커넥션 사슬. 근데 이게 딱 쉐입이 완전 똑같지가 않으니까 원하는 만큼 이렇게 딱 이만큼 여기를 했을 때 원하는 대로 이렇게 안될 수도 있어요. 지금은 막 제가 스피어로 해서 그렇지만 진짜 캐릭터나 이런 경우에 하면은 약간 겹쳐져 있는 부분은 제대로 떨어져 따라가는 게 아니고 겹쳐진 상태에서 그대로 버텍스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죠. 그래서 이렇게 깨져 보이는 수가 있어요.